다 같이 남준대 연합회 찬양대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봉사경의 둘째 날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40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별하라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네 내게 저들은 번번번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입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 내 주한 모든 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 차고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지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경향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향이 받은 사명과 경향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경향의 강단을 축복하시며
맡기신 사역 위에도 크신 은혜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로 경향교회 설립 42주년 감사 부흥 사경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 이 즐거운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시들은 내 영혼이 소생하고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명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경향을 향해 계획하신 30만의 비전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와 고려신학교와 별들의 운동을 비롯한 예수 세계화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되는 태신자 각기 운동에도 경향의 온 성도가 동참하여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당과 교육관을 위해 내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관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남전도회 연합 찬양대가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순서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남북서울교구 찬양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각 순서마다 끝날 때 그게 축하의 그게 박수로 받아뵈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 연합찬양단의 특송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평소에는 선의 경쟁을 하는 라이벌 관계 있지만은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한 팀으로 결합된 샬롬 임마넬 중창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건 꼭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고 또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여의도, 영포, 서술, 김포, 양천교구 자영대에서 여성 대원들 가운데 왜 두 분만 이렇게 까만 옷을 아래 입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연주 도중에 혹시 두 분만 솔로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다음 찬양팀에 또 포함돼서 그래 복장을 통일하지 못했군요. 예. 저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은 다른 아줌마들하고 구별해서 우리 두 사람은 아직까지 미혼 청년이다 품절녀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알리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8절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은 3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예물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위에 있는 분들 몇 분만 제가 감상금 소개하겠습니다. 최지훈 우리 대학부 운동원 부흥사경의 둘째 날 저녁 예배 참석해 하심을 감사하고 남들 공부할 때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공부할 때 백배 천배 만배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원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조서연 청년 범세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들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여의도 교구의 서성옥 이금수 교원님, 경향교회 42년 설립 감사봉의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세우신 강사님을 축복하시고 경향교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김동광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시고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또 한번 큰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여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며 그 전하여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재물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관제와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제자들과의 대화는 양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이며 양식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물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물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과 제자들이 생각한 양식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나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생각하는 가치관과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만남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물과 양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이 물과 양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물과 그 양식의 본질을 깨달아 함께 즐거워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고 직진인데 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그들이 실시했던 인종과 종교의 혼합정책에 의하여 유대 민족이 가지는 순수한 혈통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무릎 관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랬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특강 시간에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민족, 피부, 색깔, 생활 방식과 같은 모든 종류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단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민족의 다름을 내세워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물 한 통, 무슨 큰 생수 한 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뭐 또 사막도 아닌 우물가에서 자신이 기를 수 있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도무지 부담되지 않는 일이며 오히려 먼저 권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스스로 민족적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이 순수한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은혜 가운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워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만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복받기 위해 교회당 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 생활 때문에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경향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정해서 다녀주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를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변화되는 영생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변화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위대한 성인,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 피로를 채워줄 수도 있는 분, 그런 고마운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세상의 만족만을 얻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저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물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어떤 두레박 같은 장치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니 다른 물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은 눈썰미도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수지타산에 빠릅니다. 계산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일날 하루씩 쉬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아야 되는데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건축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고려신학교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그 외에도 많은 헌금, 이 수많은 돈을 다 교회당에 바치면서 어떻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언제 내 집을 살 것이며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좀 여행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는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참신이신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진실한 만남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왔다 가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주일 이 예배당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수준으로 성숙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것,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있거나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반드시 없어지고야만은 유한한 가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간구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고 자신을 통하여 얻는 생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13절의 물과 14절의 물은 그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13절의 물은 여인이 원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한 번 마신다고 갈증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여 이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14절의 물은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 그 갈증이 영원히 사라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 물만 있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뙤약볕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물이 있으면 야 이제 내 인생은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는 없습니다. 그 뙤약볕에 물 기르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과거에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고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뙤약볕이 더 편한 것입니다.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해서 뙤약볕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 참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 있으면 이 뙤약볕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해서 교회에 와서 뭔가 큰 건수를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나와 내 가정에 복이 쏟아질까를 기다리고
오늘 왔다 안 되면 다음 주에 오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오고 계속하여 주일날 오기는 오는데 언제 우리 가정에 한번 대박이 터질까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이 생기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100억 가져보십시오. 200억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200억 가져보십시오. 기왕이면 한 300억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가문의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영원히 만족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해서 조금 더 좋으면 좋겠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자자손손 대대토록 명예롭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긋지긋한 물길러 오는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고야 말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물 좀 주십시오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좋은 물을 주시지 아니하고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좋은 물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또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물을 주실 것이지 이 여인의 아픈 상처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죄로 인하여 너가 지금 이 떼약 끝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다섯 번이나 결혼 생활이 실패했고 현재도 정식 결혼이 아닌 불륜과 같은 동거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신세인 것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좀 데려오라는 말은 이 여인에게 인생 최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에게 가서야 됩니다. 그 남편과 함께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뭐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남편하고 잘 살고 있으면 이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가면 정말 좋은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명령이 너무나도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섯 명의 남편은 지금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연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민족의 남자에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감싸 주신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이끌어내시고 그 부끄러운 과거도 드러내심으로써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미 없이 이러한 아픈 상처를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여인은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에 성령이 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듯이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깨달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 시간, 이런 것은 비본질적이라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보이기 싫은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보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실상을 다시 직면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은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샘물을 마신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샘물을 마신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떼약볕에 나온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물을 깃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동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물동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이 여인은 그 소중한 물동이를 즉각적으로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물동이는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생활에 얽매여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생활의 물동이는 즉시 버려두고 사람들의 눈을 띄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의 물동이를 버렸습니까? 나의 콤플렉스로 인하여 남들 눈을 피해 장렬하는 태양빛을 맞으며 생활의 물동이를 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우물가로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죄로 물든 나의 실상을 알게 해주시고 영생수를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녕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생활의 물동이 이제는 그만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저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무조건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생활의 물동이를 버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곳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과 생활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월급 받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한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실현을 위한 직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의 풍족함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업이 바로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물동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그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한낮에 우물가로 가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 치욕스러운 과거에 대하여 다 먼저 드러내고 있지를 않습니까? 더 이상 그 과거는 이 여인에게 아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무게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고 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변화하여 선 것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 여러분 와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호소는 그대로 전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신들이 그토록 천시했던 여인의 호소가 이처럼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킨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를 않습니까? 바로 그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증거는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질그릇과 같은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질그릇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생활의 물동이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나가서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샘물을 마신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구분하는 이러한 망령된 이원론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생활하는 생활은 생활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실제 삶에서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되지를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셨다고 진실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예배당 문을 나셔서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실이 예배당 밖의 현장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정직하게 고객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이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처럼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부정이나 거짓도 없는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여러분 즉시 그 순간에 애통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유행가의 가사와 드라마의 대사를 줄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이 이 생활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듯이 신자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생의 물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마침 먹을 것을 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 남성이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왜 그러시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온 먹을 양식을 드리며 잡수시기를 청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물을 마시고 생활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간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간 그 짧은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하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동네 사람들에게로 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참된 양식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가장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명령형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것을 드셔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해온 양식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준비해온 육의 양식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과 얘기했던 저 여인은 누구인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물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온 인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겨우 육의 양식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영의 양식,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문제가 아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서 복받기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하여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던져주는 구체적인 뜻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알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이 좀 더 즐겁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육의 양식만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육의 양식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저 사마리아 여인이 저토록 소중한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이며 은총입니다. 그래야 제자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영의 양식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뜻 안에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기에 아직도 호흡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깨닫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가져다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파헤치려는 끈기와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양식을 가져다 드린 것으로 인하여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제자된 자로서 선생님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한 양식을 스승인 예수님께 제공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만족한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만족해하셨습니다. 만족하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물질로 된 떡만을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 신자는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나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아해하며 물어보기를, 야,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저들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릴 사람이 없는데 누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양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명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생명력이 연장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자가 어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고 이간질하며 냉정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해서라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도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없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양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나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깨달은 신자는 이제 함께 그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양식을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 양식을 먹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유월절이 끝나는 4월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연히 추수할 때는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시면 분명하게 아직이라는 단어와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넣어서 본 구절을 해석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 처음에 보십시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할 때 요 너희가 하고 넉 달이 사이에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고 이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우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곡식이 익지 않았는데 무슨 밭을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사마리아 지역의 밭들이 갑자기 곡식이 연그러져서 추수할 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은 영적인 눈으로 지금 저기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활의 물동이 현실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를 받고 나에게로 지금 몰려오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는 말입니다. 바로 저들이 지금 추수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아직도 저들을 전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아직 저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내가 저들을 데리고 믿음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넉 달이 되지 않았으니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나태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될 무수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항상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 낯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활의 물동이, 염려의 물동이, 자존심의 물동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맡겨주신 새소식반을 통하여 또 구역활동을 통하요 노방전도와 고륙전도를 통하여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저 영혼들을 좀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뿌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심지 않았음에도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고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것을 단지 거두어 드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익은 곡식은 천부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셨기 때문에 이 가을에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삭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이것은 바로 세상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엄청난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에 대한 감사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영적인 추수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심은 열매를 거둔다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속담입니다. 유대인의 선조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주원의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심으신 것들을 거두는 자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은혜로 이룬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구역장 마음 아프게 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교역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돌 던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며 그렇게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3355 모여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뒷말하며 교회를 해야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용납하고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을 위하여 일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거두기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조상 야곱의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였을 때 그 여인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의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이 기쁜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하고 시작했던 창립 멤버가 아니면서도 그 팀이 우승하였을 때에 함께 그 기쁨과 특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의 필라 경향교회는 현재 성도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창립 멤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멀게는 새천교회를 시작했던 석기현 목사님과 그 멤버들의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또 조금 더 멀게 들어가면 한국에 있는 경향교회 서건태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한없는 사랑과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복음 들고 조선 땅에 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의 쓰임을 받은 위대한 선진들의 영적인 유산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심으로 인한 영적인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필라 경향교회 성도들은 그 위대한 영적인 유산에 의하여 뿌려진 수많은 결실들을 거두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 안에 사랑하는 경향교회와 강서시대 성전에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유산이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뿌리심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이 위대한 복음 역사에 다 같이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먼저 혼자 나중 혼자 따지지 마시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비교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죄인인 내가 용서함 받아 지금 현재 이 거룩한 주의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내 뜻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육신은 그로 인하여 피폐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은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를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나와 내 가족에게는 참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만 만족을 주고 내 친한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를 즐거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육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모두를 즐거워하게 하는 이 기쁜 일에 동참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육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여인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오늘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만을 살아가기 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서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의 물동이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뿌리셨으니 그 놀라운 영광의 열매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강시세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양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활에 얽매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건진하며 걸어나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2주년을 기념하는 이 축복의 부흥성행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영생수를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활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양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하려는 영적인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의 양식으로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이 함께 255장 1절 2절만 부르고 우리 3절 4절을 우리 성경으로 부르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흥의 소식입니다. 경향교회 설립 42주년 감사 부흥사경회가 어제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와 조광수 장로님의 기도, 화곡교구,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최희정, 김지수 양의 특송과 여전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강사 김동관 목사님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제목의 설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현상 목사님의 사회와 조원영 장로님의 기도, 대학부 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 김동관 목사님의 기도에 창을 열라는 제목의 설교로 큰 은혜를 받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새벽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김수만 목사님의 사회, 홍승태 장로님의 기도, 등촌교구, 가양 염창교구의 특송과 중고등부 SFC운동원으로 구성된 PCR 에베네셀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정연철 목사님의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유일한 성경이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은혜 중에 진행되었습니다. 내일은 경향교회 설립 42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들과 재직들은 개인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리시며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밤까지 계속될 금번 부흥사경회에 성도들께서는 태신자를 해산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고 서원과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밤 집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자녀들과 더불어 축복의 말씀을 받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흥사경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과 초대하길 원하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점심과 저녁 식사도 교회에서 성도들께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255장 우리 3절 4절 부른 후에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둘째 날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이 세상 나그네 여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42주년 부흥사경회에 참석한 이 땅의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